까는 맞습니다. 오늘은 학교에 간 참새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책이에요. 학교에 간 참새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기다려봐요. 학교에 간 참새. 아카시아 나무 숲에 아빠 참새가 엄마 참새가 살았어요. 아빠 참새가 엄마 참새는 아카시아 꽃을 무척 좋아했어요. 달콤한 꽃냄새도 좋고 하얗게 피는 꽃잎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는 뽀죽뽀죽한 가지가 있어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사나운 새들부터 공기를 보호할 수 있거든요. 아빠 참새는 아카시아 숲에서 새 둥지를 짓기 시작했어요. 오래 살수 있도록 통통하게 지읍시다. 진흙이 물러내려오고 나르고 나무 껍데기는 물로 나르고 부드러운 마른 풀들도 물러나 날아갔지요. 아빠 참새는 집을 짓는 일이 즐거웠지요. 언니나 참새는 동계 새 알이 났어요. 하얀 껍데기는 점점 있는 예쁜 알이었지요. 튼튼하고 부지런한 아이들 태어나겠지? 아빠는 참새가 말했어요. 그럼요, 우리 아기인데요. 엄마 참새가 맞장구를 쳤어요. 참새는 무엇보다 부지런하거든요. 세 마리 태어났죠? 엄마 참새는 알을 뿜기 시작했어요. 엄마 참새는 동지를 지키면 엄마 참새를 보호했어요. 먼지로 아기 참새 세 마리가 찢찢해 새순 곁은 부리를 온몸에 걸이며 태어났어요. 아빠 엄마 참새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맛있는 먹이를 물어다 주었어요. 자요 자요. 그는 목을 빼고 부리를 한껏 물려 달라고 아우성했어요. 아기 참새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이제 날개를 파득파득 걸어만 힘력을 해요. 지저 가리는 제법 떴어요. 제재제하고 우는 소리가 조금새가 칙칙칙 소리로 변했어요. 부리도 조금씩 더 커지고 발톱에 힘이 생겼어요. 그런데 언니는 아빠가 엄마의 참새를 모았어요. 너희들이 이제 바꿔치는 학교에 다녀야겠다. 학교가 뭔지 아는 곳이었어요. 아기 참새들은 궁금했어요.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쳐줄 곳이란다. 너희들이 저 기력을 배우는 곳이야. 아기 참새들은 궁금한 게 많았어요. 학교를 어디에 있나요? 첫째 참새가 물었어요. 저쪽 산 머리 우리 나무의 숲에 있다. 그러나 내일 아침에 모두 일찍 일어나야 해. 알겠지? 칙칙칙. 예, 알았어요. 아기 참새들이 일찍 일어났어요. 위에 일찍 잠자리도 들었어요. 그러나 잠에 오지 않았어요. 학교를 생각하니 마음이 설렜지요? 이튿날 엄마 참새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기 참새를 깨웠어요. 첫째가 셋째 참새들 소리를 빌며 일어났지요.
브랜드 턱이 점에 있는 둘째 점박이는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빠, 엄마는 참새들이 할수 없지. 참새들이 아침에 먹었어. 아기를 내일 일찍 가야 된다. 가까 하면 어때? 두 아기는 참새를 아빠 참새를 따라가서 학교에 갔어요. 아이고 힘들어. 날개가 빠질 것 같았어요. 남는 학교에 운동장이 많은 참새 친구들이 모여 뿌룩뿌룩 동쪽자리 골리만 길을 기고 있고 있었어요. 지금부터 우리 말이 배우겠어요. 잘 따라 해보세요. 네, 찍찍찍. 아기 참새들은 꿈소리로 대답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대답하는 다 틀린 말이에요. 우리 참새들은 많은 칩이라는 책입니다. 찍이라는 뜻이에요. 아기 참새들 모두 칙칙거리며 웃었어요. 달리 선생님이 소리에 말했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칙칙칙. 웃고 있던 친구들은 칙칙칙. 하차를 해요. 더큰 소리로 칙칙칙. 먼 녀석들이 더큰 소리를 빼고 참칙칙. 먼 녀석들이 큰 소리를 빼고 짝짓게 공부를 제일 썼어요. 근데 오늘 늦잠을 자고 학교로 가지 않는 점박이는 무엇을 하고 지낼까요? 점박이는 늦잠이 아니라 아침도 굴었어요. 점박이는 동네에서 아른거리며 형제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집에 돌아온 아기 참새들은 우리 학교에서 보고 접근이 재밌게 이야기했어요. 방박이 말이 없었어요. 이튿날 두 아기 참새는 깨우러 으스스한 일찍 일어났어요.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나 재밌었어요. 짹짹짹 참새들이 조종 말을 배우고 기쁠 때 슬플 때 그리고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지지기리는 법을 배웠어요. 화난 잠 잡두러기 잠배기는 오늘도 아침에 굳고 비둥거렸어요. 두 아기 참새는 이제라는 말을 꺼내 대었어요. 그러나 걔는 늦잠 꾸러기 점박이는 아기 그대로 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찍찍찍이라는 말도 배우고 나는 연습을 하지 않고 벌레도 잡지 못하니까요. 오늘 존박이는 오리나무 숲에서 바라보았어요. 학교에 공부하고 있을 참새들이 생각했어요. 오늘은 이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학교에 간 침체라는 이야기를 읽어줬는데 어땠어요? 좋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